소주 잔으로 몇 잔이에요? 한 잔 반 정도 나오네요. 한 잔 반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소곱창 정말 예. 맛있잖아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죠. 자, 소곱창에 102g이 아~ 들어있습니다. 102g 정도. 소주 잔으로 따지면은 두 잔 정도. 기름이 우리가 한 번 먹는 소곱창 1인분에 그 정도의 기름이 들어있다고 사실 소주 잔 두 잔 기름 먹으라면 누가 어느 누가 저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. 아, 다들 아우 너무 지방이 많아 기름이 많아 그럴 텐데 네. 곱창은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. 맛있잖아요. 네. 사실 곱창이 기름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. 네. 뭐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네. 예를 들어서 곱창이나 대창을 떼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붙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 곱창의 안쪽에 들어있는 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기름들은 아니거든요. 네. 그 지방을 녹일 때 필요한 소화액이나 그런 점액질과 관련된 단백질 성분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기름 함량이 많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기름이다. 무조건 뭐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. 그래요. 네. 그럼 치킨은 어떻게 되는 치킨은 거예요? 치킨은 자 우리 이용 씨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 나 저거 걱정돼요. 일주일에 기본이 세 마리라니까. 세 마리. 자 우리 이용 씨가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예. 자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정도에 들어있는 기름의 봐요. 예. 양은요? 예. 기름의 양은 175g. 175g입니다. 175g이면요. 예. 자. 소주잔으로 4잔 정도가 네. 거의 하루 권장량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. 그 정도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보통은요, 이 치킨 한 마리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뭐 그거 자체로도 하루 권장량의 한 3배 정도 이상을 먹게 되는 이거 거거든요. 어떻게 해! 네. 그러니까 아, 이거 정확히 어떡해, 말씀드리면 이거. 남자는 한 3.6배, 네. 여자는 하루 권장량의 한 4.3배, 네. 3, 4배 정도는 훨씬 뛰어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용 씨가 하루에 3마리 드신다 그랬잖아요. 네. 아니, 일주일에요? 일주일에. 네.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은 지방량을 일주일당 한 343g 정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만 먹어도 350g이에요. 네. 세 마리 먹으면 뭐 500g 가까이 되니까 네. 그냥 뭐 지방량을 확실히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예, 예. 우리 몸속에 이렇게 지방이 과지방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사실 뭐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지방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이제 지방이 몸 안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막 만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체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겨울잠 자는 사람 마냥 계속 에너지를 모아두고 지방을 쌓아두기만 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못 만들니까 기력도 없고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예.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을 알려드렸으니까요. 예예.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